안녕하십니까.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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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안녕하세요. 고향 생각 둘째 보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사드려서 깜짝 놀라셨죠? 우리 고향 생각이 2016년 11월 12일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를 첫 방송으로 다음 주면 100회를 맞이합니다. 오, 근데 저희 젊었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고향마을 많이도 다녔네요. 추억과 감동이 가득했던 많고 많은 고향 이야기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다시 보는 고향 생각의 재미난 에피소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농사 이야기입니다. 오, 이거 기운 세네. 야, 야. 제가 그동안 약골이 아니었던 거를. 우리 수빈이도 힘자랑 제대로 했었는데요. 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고추상자 정말 무거웠거든요. 저날이 제 기억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제 인생에 이런 순간도 오더라고요. 이거 체력 센들. 아니 아니, 이거는 체력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좀 마셔서 좋은데. 아, 소금. 그래, 야,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소금. 야, 이거 원래 먹으라고. 이거 소금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먹으려고 농사 지을 때 손들 때. 짜네. 일로 와. 소금인데 들짜네 이거는. 됐어. 아, 고생했어. 와, 대단한 날씨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스태프들도 다 먹어요. 얼른 하나씩. 쓰러져. 이장님 혼자 드셔. 아, 기억나네요. 단양군 영춘면 상 1, 2의 여자 이장님. 농사 일은 정말 해도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해도 있는데, 언니. 어째 오늘 보원이가 기운이 없습니다. 무겁긴 무겁네요. 이장님 너무 가볍게. 아이고, 우리 막내 안쓰러워서 어떡해요. 요령이 시골에서 하니까 딱 있으니까 이 팔을 여기 딱 받쳐야지. 아, 딱 받쳐서 딱 들어야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비료를 다 날랐으니 이제는 군데군데 뿌려줘야죠. 아,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와, 야. 그러면 그렇죠. 야, 바람이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해? 내가 바람의 방향을 몰라. 괜찮아? 괜찮아? 아, 누나 들어간다, 누나. 야, 침 튀잖아. 둘이 뭐해? 빨리 나가고. 두닥두닥 싸우다가도 돌아서면 금세 다 잊어버리고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삼남매. 우리 고향 마을 최고의 일꾼입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아, 이 마을 기억나요. 저기가 월굴리였거든요. 귀농한 지 2년 차 되신 주민의 고추밭일 거예요, 아마. 고추 묘목을 저희가 직접 심었습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저희가 힘들게 다 심고. 그죠? 네. 언니! 아! 아, 좀 도와주세요. 아니, 너는 왜 일할 때만 되면 그렇게 행방불명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안에서 호수를. 아니, 호수 끌어온 지가 언제나 아직 호수 타령이야. 아니, 고추판을 들고 가야지, 이거. 아, 고추판을 들고. 고추판을 들고 따라가야지. 아, 그 살짝만 눌러주신 거예요. 고추 냄새 안 떠. 수빈아! 네? 너는 네. 저기서 줄을 끌어줘, 빨리. 네? 줄을. 줄을 또 끌어줘. 줄을 끌어줘야 돼. 그쪽으로 당겨야지. 죄송해요. 얼어 당겨, 빨리 당겨, 더 당겨. 더 당겨, 쭉 당겨, 쭉 당겨. 쭉 당겨, 더 당겨. 어, 이제 바가미 더 당긴데, 나오는 거 바가미 당긴데. 와, 진짜 진다. 그죠? 당겨! 야! 뭐야? 거기서 그것만 땡겨줘야 된다니까. 아니, 고추 심으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부족한 삼남매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빈아, 고생했어. 아,
이게 다가 아니죠. 논밭 가리지 않고 삼남매가 안 한 일이 없을 정도예요. 아, 우리 아침만 먹고 새벽부터 했지. 우와! 너무 늦게 왔나 보다. 야, 아니, 그럼 저희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지. 농촌에서 모내기철은 연중 가장 바쁜 시기죠. 오죽하면 고양이 손도 빌릴 판이라 했을까요? 삼남매도 입은 그만 쉬고 어서 일손 돕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농부들! 예. 농사철이 돌아왔으니 모르심세! 자, 줄을 넘기쇼! 넘기쇼! 아이고! 징이나 징징나네 징이나 징징나네 삼천리 금수강산에 징이나 징징나네 중로 마을에서는 삼남매는 물론 전 제작진이 함께 들깨를 심었었죠. 저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와, 너무 시원하다. 나 아직 안 먹었어. 오빠 먼저 드시라고. 고맙다. 엄청 시원하죠? 아. 허리 펼 시간 없이 일하길 한참. 결국 제작진들도 모두 투입되고 삼남매와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패기 있게 덤빈 들깨 심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됐어요. 수고한 일도 먹어요. 다 했다! 고향 마을에서 한 농사일은 정말 뿌듯함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특별활동입니다. 앞선 무대 공연도 끝났습니다. 오늘의 특별 공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이제 삼남매 손에 달렸네요. 가시죠. 천천히. 만종리에서는 낭독극에 도전했었는데요. 갑자기 오르게 된 무대라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우리 가족은 알았다. 엄마가 이대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안에 있는가? 아이고, 인재우요. 아니, 어찌 그리 술을 못 끊소. 나 없이 살아도 술 없이 못 살겠구만이. 그 서울역에서 내가 먼저 탄 지하철이 이제 보니 병철 오라버니 나름 진지했네요.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엄마가 미안하다 형철아. 엄마가 단양역에 내렸을 때는 꼭두새벽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빈집으로 돌아와 이틀 밤 사흘 낮을 잠만 잤다. 서울에 갔소? 거기서 나를 찾고 있어. 바람이 엄청 부네. 저희 삼남매 인생 첫 낭독극이라서 많이 많이 어설펐지만 그때 느꼈던 뭉클함이 다시 느껴지네요. 잘 있어요. 난 이제 이 집에서 나갈라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아궁이불 앞에서 나를 품어 안고도 어서 따뜻해지라고 나의 두 손을 감싸고 비벼주고 비벼주던 엄마에게서 맡아주던 냄새. 나는 성당 입구까지 걸어나와 눈부신 빛에 둘러싸인 성당 안을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그제야 여인상 앞에서 차마 하진 못한 한마디가 나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엄마를 부탁해.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저 궁이네. 아니 뭘 할 것 같지 않아. 똑같은. 아 진짜? 뭐 했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 아 머리가 진짜 허였네. 아니 그 듣는데 네. 처음 읽는 것도 불구하고 그냥 가슴 뭉클했어요. 아 다행이다. 잘 전달된 거예요. 가슴이 손이 막 벌벌 떨려가지고요. 야, 아니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모기보다 힘이 엄청 세요. 관동 문화마을에는 당나귀가 있었거든요. 우리 삼남매가 당나귀 체험은 또 처음이었어요. 그럼 아니 아니 내 주변에 60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 수빈이랑 저희 주변에도 저희 주변에도 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공부를 하네. 됐나요? 오빠 너무 귀여워요. 지금 장소에서 저렇게 주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드럼의 이병철, 메이보컬의 강수빈, 그리고 장찰리 이장님이 건반을 치셨잖아요. 저는 정박자를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 탬버린을 맡았었는데요. 급조된 밴드였지만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원한 이곳은 금강 모치 마을입니다. 워낙에 물 좋아하는 오라버니다 보니까 모치를 잡으면서 정말 즐거워했었거든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들어오세요. 과연 이번엔 뭐가 잡힐까요? 우와! 메기 잡았다 메기. 뭐지 이거? 빠가살이 아니야 이거? 아니 뭐지? 와 대박 대박! 이거 뭐야? 이게 빠가예요? 이거 소죠 이거? 이거 저 가져봐. 모치 아니에요? 이게 모치예요? 와 가서 모치 잡아. 이것도 모치고? 와 이게 모치예요? 우와 어머나 진짜 모치를 잡았네요. 모치 모치. 모치는 잡으면 안 돼요. 어, 그래요? 네, 이거 살려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우와, 모치 살려줘야 된대요. 와, 모치야. 잘 가라. 야, 인생 뭐 있나? 대박 나게 좀 더 가서 좀 해줘라. 야, 하나. 야, 야, 여왕님한테. 아, 모치 살려주네요. 와, 모치 살려줄게, 진짜. 이게 모치래요, 모치. 예? 네? 자, 모치야, 잘 가라. 화이팅. 와, 야, 모치는 약속. 와, 와. 모찌 잡았다! 그럼 뭐죠? 빠가사리. 빠가사리도 잡았다! 와, 아니요. 힘도 쓰다 보니까 모찌가 진짜 있네. 와. 와, 이거 근 좋다. 어? 또 나왔어! 기차! 와! 뭐야, 이거? 이것도 빠가사리. 빠가사리네, 와!
영상 끝내줍니다. 와, 또 들어갔어. 또 빵하잖아.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귀한 모치를 직접 잡아 구경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운수 대통했던 날. 가을의 문턱에서 찾은 금강 모치 마을. 모두들 가슴 한가득 풍성하게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고향 생각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가족과 함께한 감동 이야기입니다. 감기 뚝 떨어지라고 생강차로 탔습니다. 엄마 감기 기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감기 기운 있다고 하셔가지고. 복탕리에서는 깜짝 산타가 등장했었죠. 어머, 어머, 누구야? 누구세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어, 진짜 할아버지네? 산타 할아버지. 오, 어머, 누구세요? 누구세요? 산타 할아버지. 너무 놀라워. 할아버지. 진짜 산타예요? 어머, 산타 할아버지. 어머, 진짜 할아버지는 맞아. 아니, 진짜 맞네요. 우와. 아유, 네. 어머니 더 큰 큰아들입니다. 어머니 더 큰 큰아들입니다. 어머니께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아들이야? 오남매 키우느라 그간 고생 많으셨고 늘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지요? 동생들과 상의해서 큰 병원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유, 고마워. 고마워. 우리 아들이잖아. 어머니, 한 번 안아주세요.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아들의 깜짝 방문에 이규현 어머니를 비롯해 모두가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부산 사람. 또 마음 먹먹했던 가족도 있었는데요. 아들 내외를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손수 키운 손녀가 부산으로 시집을 간 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연이었는데요. 돌 때 가고 나면 돌 때 3년 동안은 지금 그 애지중지하는 그 손녀 딸을 못 본 거예요. 이제 사진으로 보고. 아유,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지.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어, 떨려, 떨려. 소리 좀. 여기. 어떻게 생기셨을까? 나도 나올래. 와, 진짜요? 정말로 나오네. 아이고. 우와, 애기 보자. 어야. 안녕하세요. 어야. 안녕. 소연이 나온다. 할머니, 어야. 할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해요. 어야. 소연아. 소연아, 안녕. 안녕하세요, 소연이. 저는 안녕하세요. 우리 손녀분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애틋해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애틋하고 소중하대요. 네, 할머니가 저 키워주셔가지고. 아유. 오예.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둔 하지 못한 말 이참에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아, 할머니. 오예. 그동안 이렇게 키워주셔가지고 우리 증손녀들까지 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할머니. 어이야, 고맙다. 사랑한다, 할머니도. 네. 어이야. 혜나. 네. 항상 할머니 있다는 것만 잊지 말고 너들 건강 빈다, 내가 할머니가 항상. 이?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아이고, 손녀 따님이. 아이고, 그냥 눈물이 글썽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생각하면. 아유, 손녀 따님. 네. 네, 그 저 흑남매가 제주서 저 어머님한테 오늘 출국해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돌아갈게요. 잠깐이었지만 그 애틋한 마음에
삼남매도 눈물을 훔쳤었는데요.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한 시간도 참 먹먹했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신이는 전부 사할린에 있는 자녀, 손주들. 보고 싶은 딸에게 엄마는 잘 있다. 딸도 잘 있지. 우리 딸 생각하니 엄마가 눈물이 날 것 같다. 보고 싶다. 아니, 담배도 나 어제 전화도 자주 통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먹먹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니까 할 말은 많으신데 이거를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 하시더라고요. 언제 가장 보고 싶으세요? 아, 명절 돌아오면요. 명절. 나의 사랑하신 어머님에게 어머님, 오늘 이 좋은 날에 어머님이 문득 생각이 그리고 어머님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하신 모습이 나의 눈앞에 떠오릅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말이 너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니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선을 갈 수 있다면 꼭 가야 한다. 이 말을 오늘 날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에서 어머님이 축복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매 불망,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할린 동포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식들까지 영주 귀국이 허락되지 않아 또다시 이산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건데요. 언제쯤이면 사할린 동포들에게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될까요? 자, 다음 키워드는 고향 극장입니다. 저희 삼남매가 고향의 이야기를 꽁트로 꾸며봤었죠. 때는 몽골이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 시절. 충청북도 진천군 궁궐 마을에 기시성을 가진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았더라. 아니 뭐 누구를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큰 사람 찾았죠? 우와, 드디어 찾았구나. 우와, 우와. 이거는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제가 무거운 게 아니라 병철 오라버니가 저때 공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NG를 좀 많이 냈었는데요. 뭐 아무튼 마을의 전설을 아주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임은 확실하네요. 오빠 옷 어떡해. 난 괜찮은데. 야, 나 좀 이렇게 봐. 야, 나 고등학생이야. 괜찮냐?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일찍 큰 사람 찾았다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찾았구나. 뛰지 말고 뛰지 말고 가만 있어라. 그렇게 기씨 여인은 원나라 순재와 백년가약을 맺고 기왕후가 되었더라.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을 끌려갔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이씨.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살 길이 막막하였으니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로다.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요, 어째 빈몽입니까? 아니 일본에서 돈 좀 벌어 갖고 온다더니 한 푼 없는겨? 우리 어째 살아요 이제? 아니 남편이 지금 죽어다 살아갖고 왔는데 어디서 먹는 가격이지? 아이 그러니까 니 살만 찌지? 됐죠? 때로는 진심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와서 내용과 상관없는 전개가 이뤄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마을의 이야기를 함축적이면서도 진솔하게 그려내려고 제작진과 저희 모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우리 마을 연습사까지 못 살아. 그 얘기 들어봤어? 아니, 그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 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 말이야? 어?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아 그러세! 야 가자! 암담하기만 했던 청춘에게 다시금 피어난 도전과 야망. 과연 일확천금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노다지구나! 와! 노다지야! 노다지야!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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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금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발빠르게 금을 채굴한 이 씨와 친구들. 그야말로 동방석에 앉은 일만 남았구나! 때는 고구려 평원왕 시절. 충북 단양군 영춘이라는 고을에 운달이라 불리는 이가 살았으니 행색이 초라하고 행동이 우스꽝스러워 동네 바보라 놀림받기 일쑤였다는데. 디디디디 운달 없다. 저 바보를 어디다 써? 나 바보 아닌데? 온다리는 파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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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보래요. 한편 궁궐도 하루가 편할 날이 없었고. 아니 평강공주야, 아니 뭐가 그리 슬퍼서 그렇게 우느냐? 공주야, 아이고 그래 아빠 여기 있다. 옳지, 지잖아요. 아이고 공주야. 꽃은 올해 치면 내년에 또 예쁘게 핀단다. 걱정하지 마로. 아 몰라요 몰라. 하늘은 또 왜 이렇게 파란 거야? 아이고 공주야, 그럼 하늘이 파란지 빨라냐? 울지 마. 너 자꾸 이렇게 울면 저 동네에 있는 바보들한테 시집 보내버린다. 시집? 그래. 그렇게 만난 두 사람. 아유 나 결혼했다 공주라. 처음부터 둘은 운명의 짝이 아니었을까? 남편 똑바로 안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바보로 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장군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 되고 싶습니다. PT10회 실시! 실시! 지금부터 온달 장군이다! 비록 울보긴 했지만 똑똑했던 평강을 만나 천하의 바보에서 용맹한 장군으로 거듭난 온달. 북부의 침략에 대항해 그간 갈고 닦은 기회를 선보이며 적군 수십여 명을 단칼에 물리치고. 어? 아까 그 바보님? 나 이제 바보 아니야!
고향 마을의 전설과 역사를 알리고 싶었던 삼남매의 바람이 고향 극장을 통해 전달된 것 같아 연기를 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극한 체험입니다. 와, 겨울 한파에 이불 빨래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같이 진짜 빨리 많았죠. 그런데 이런 극한 체험이 삼남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장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학급 마을 이장님이 힘자랑 최대로 하셨었죠. 좋아서 그렇지. 가볍네. 이제 우리 아가씨 시집 갔네. 가볍네. 나 이제 시집 갔다. 와, 최초예요. 최초. 진짜 정말 최초예요. 직장에서 보호하는 게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자. 오빠야. 진짜 탔어요. 극혜진? 극혜진 못 일어나. 오빠, 극혜진 못 일어나죠. 요 앞에 앞으로. 작대기를 옆으로. 옆으로. 자, 이렇게. 방식에 자. 발 뗀 거야? 네, 뗀 거야, 뗀 거야. 자. 야, 근데. 오빠 일어나세요. 오빠 일어나세요. 야, 저기 아니 이명 전에 자존심이 자. 오빠. 야, 여기 한 번에 되겠다. 야, 되는 것 같았다. 됐지? 하나, 둘, 셋. 오빠. 야, 야, 진짜 지금 누가 땡기냐 지금? 야, 아무도 그냥 가자. 야, 얼굴에서 피 나요. 얼굴에서 피 나. 야, 아무도 없어. 땡기지 마, 진짜. 아, 저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 둘, 셋! 자, 가실게요. 다리 들게요. 다리 듭니다. 기어야! 기어야! 야, 이제 능하고 실지 못 일어나. 평균 연령 80. 할머니들의 난생 처음 패러글라이딩 도전. 아, 잘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의 도전기도 기억에 남는데요. 영춘면 상일리 어르신들이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셨었죠. 이름은 처음이고 보니까요. 좋아요. 다 꼴렸어.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세요. 어머, 어머. 드디어 하늘을 나는 거예요? 이야, 날았습니다. 다음은 마더미의 도전.
이야, 역시 용감하게 잘 타시네요. 된다 못한다 지레 겉부터 먹어 그렇지 막상 시작하면 뭐든 못할 게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 할머니도 기분 좋으시죠? 생각해보면 세월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세상 잘못 만나 힘들고 고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른도 넘고 여든도 넘어 어딜 가나 뒷밥 노인네 취급받는 신세. 누군들 할 줄 모르고 놀 줄 몰라 방구들만 지키고 있을까요? 마음은 여전히 팔팔한 청춘이죠. 할머니들 파이팅입니다. 한편 보원은 얼마쯤 올라왔을까요? 마지막은 저 보원이의 극한 체험입니다. 등산 한번 왔는데 포기는 못하겠고 기어서라도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좀 앉을게요. 누운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보원 씨,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살은 5kg 빠질 것 같아요. 힘들다고 연신 투정은 부려도 끝까지 포기한다는 말은 안 하는 보원. 정신력만큼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세상 사는데 못할 게 없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보원, 파이팅입니다. 제가 여기만 오면 하는 운동이 있는데 저랑 같이 함께 할래요? 아니 너 여기 와서 또 하실 거예요? 예, 간단한 운동이에요. 아니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만 봤는데 또 해요? 예, 몸풀기 운동. 악자같이 이렇게 악자같이 살을 빼야 돼요. 지금처럼. 자, 50번만 파이팅! 팔 벌리고 시작! 하나! 아니 왜 산에 올라가서 스쿼트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하겠죠? 저 올해는 꼭 살 뺄 거예요. 몇 번 했어요 지금? 웃겨가지고 못하겠어.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산에서 스쿼트 하는 게 너무 웃겨. 해야지. 아 지금 50번 다 해야 돼요 진짜? 해야지. 그런데? 해야지. 13 아 어디가 45 45야 45야 아 나 진짜 못하겠어요. 아 나 못해.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무전의 장이 이런 걸 왜 한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도 왜 한다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돌아보니 잊고 있었던 추억도 새록새록 살아나고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구나 싶습니다. 이게 다냐고요? 아니죠. 다음 주 100회 특집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고향 생각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제발요. 정없이